다음 소식입니다.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역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함승희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홍한표 기자입니다.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을 받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. 노조는 함 전 사장의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 노동자의 고통을 전가하는 경영진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영진들이 다 버려놓은 상황들 갖다가 고스란히 저희 직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강원랜드 신뢰도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좀 하락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함승희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. 서울시 서초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300건 넘게 나온 가운데 함 사장이 설립한 포럼 올해에 30대 여성 사무국장이 사는 집 근처라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. 함 전 사장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쓴 법인카드 두 장이 비슷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 등이 확인돼 제3자가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카드가 여러 장이 사용되고 보니까 좀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았다.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용처를 분명히 밝혀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. 여기에 함 전 사장의 재직 기간 중 본인이 설립한 연구기관의 강사들을 초청하는 등 외부 강의료만 7,600만 원 넘게 지급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.